이번 시간에는 한글 2010에서 사진, 이미지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것들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작업하기가 편하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클릭을 하니까 커서가 약간 오른쪽 아래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쪽 눈곽 보기가 설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 보기 메뉴에 보면 쪽 눈곽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기능이 해제되고 다시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기능을 끄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화면이 더 넓게 보입니다. 그리고 입력 메뉴에 보면 그림 넣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 그림 넣기 메뉴는 단축키 Ctrl 키를 누르고 Ni 이렇게 키를 누르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화면 오른쪽 위에 이 도구 상자 접기 표기 이 메뉴를 클릭해서 이 메뉴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그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선택하고 넣기를 클릭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림을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림을 넣을 때 그냥 클릭을 하면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에 보면 마우스 크기로 지정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사진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사진이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진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이 보기 메뉴에서 그림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그림에 체크를 하면 그림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그림 크기를 조절할 때는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그림 탭에서 1/2, 3/3 또는 원래의 크기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진 크기는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옆에 보이는 이 키워는 문단 부호입니다. 자, 이 보기 메뉴에서 그림 말고 이 문단 부호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키워가 표시되는데 체크 표시를 없애면 이렇게 표시가 사라집니다. 문단 부호, 조판 부호는 필요할 때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